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거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12, 2급은 이제 섹션 11이 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저급 언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왜 저급 언어냐면 기계,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는 컴퓨터예요. 우리 컴퓨터도 기계라고 부릅니다. 기계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언어, 처리 속도가 빠르다. 당연히 번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른 거고요. 저급 언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위주가 아니고 기계 위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어라는 게 있어요. 기계어, 머신 랭귀지. 기계어는요,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언어.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0과 1의 이진수 형태를 갖는다. 그리고 더 문제는 기종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어는 번역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당연히 수행 속도가 빠르죠. 그게 기계어고.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종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기계어와 1대1로 기호화한 언어, 그걸 어셈블리어라고 그래요. 어셈블리가 무슨 뜻이 있냐면 모으다, 조립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와 1대1로 기호화한 언어,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호화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기호로 인해서 연상되기 쉽게끔 만들어놨다. 그래서 니모닉 언어라고도 해요. 니모닉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연상되는, 기억하기 쉬운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셈블리어는 어셈블러라는 언어 번역기에 의해서 번역이 됩니다. 쉽죠? 어셈블리어는 어셈블러, 그죠? 어셈블러, 세미블러, 그죠? 어셈블러.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기계와 어셈블리어는 저급 언어이다. 우리 1세대 기어 다닌다, 기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계의 어셈블리어 1세대 때. 이번에는 고급 언어예요. 하이레벨 랭귀지인데 왜 고급이냐 이거죠. 인간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요,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어보다, 어셈블리어보다 처리 속도는 느리다라는 거죠.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포트란 이제 안 쓰이지만 이 포트란이라는 언어는 과학, 수치계산, 과학, 공학 분야에서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과학계산용 수치언어예요. 과학계산용 수치언어 포트란, 이 정도로만 알고 하시면 돼요. 아, 포트란 그러면 과학수치계산. 그리고 코볼이라는 거는 커먼, 이 B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사무처리입니다. 비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처리용 언어, 최초로 개발된 고급 언어, 이것도 알아두시고. 영어 문장 형태로 되어 있어요. 코볼. 그 다음에 알골. 알골이라는 거는 파스칼이라는 언어의 모체가 됐고 엄마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블록 구조를 가진 언어입니다. 알골, 알골, 블록 구조. 알골 같은 경우도 수치계산, 그다음에 논리연산을 위한 언어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이식, 또는 베이직, 베이식 편한 대로 발음하세요. 대화형 언어다, 대화형. 그리고 다목적 언어,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죠. 이 B가 비기너스, 올 포퍼즈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었어요. 파스칼, 파스칼어는 교육용 언어이고, 그 다음에 죄기적인 알고리즘 표현이 용이하다. 죄기적 이런 것들 나오면은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언어, 구조화. 구조화라는 거는 순서적이고 선택적이고 반복적인, 뒤에서 배우거든요. 그런 방법을 구조화라고 하는데 파스칼이 구조화 프로그래밍 구현이 가능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C언어, C언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용을 해요. 이 C언어는 1972년도에 데니스 리치라는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만들었거든요. 아직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C 언어는 고급 언어이면서 저급 언어의 성격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비트 연산 또는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닉스 운영체제를 구현한 언어예요.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C 언어라는 거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C 언어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용 언어. 이식성이 뛰어나고 강력한 문자열 처리 능력이 있다. C 언어. 아직도 C 언어는 서점에 가면 책도 있고요. 아직 사용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 오는 언어들이 뭐 C++, 얘는 이제 객체를 지향하는 언어예요. 객체 지향 언어. 그래서 객체를 모델링해서 표현한다라는 거고, 추상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추상화 어디서 나와요? 미술에서 나오잖아요. 섬세하게 그리는 거는 아주 세밀, 그죠? 정밀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버리는 거, 추상화. 코드 재사용,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고, 클래스, 상속,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상, 뭐 코드 재사용, 클래스, 상속 이런 말이 나오면 다 객체지향 개념이에요. 이 C++가 그거를 따랐다라는 거죠. 객체지향 언어. 그 다음에 LISP, LISP, 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이 됐다. 인공지능 AI 기억나시죠? 요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LISP, 리스트 처리용 언어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노볼, 문자열 처리, 그 다음에 PL1이라는 거는 알골, 포트란, 코블의 장점을 갖다가 복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바 언어도 중요해요. 자바 언어는 요거 기억하세요. 특정 컴퓨터의 구조, 아키텍처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가상의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해요. 얘는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라는 말이 나오면 자바예요.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 구조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플랫폼이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자바라는 언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바도 객체 지향 언어예요. 아까 C++처럼. 그리고 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한 언어다. 자바 분산 작업. 그리고 멀티스레드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멀티스레드 자바 매우 중요해요. 언어 번역 과정.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래밍 언어, 그걸 갖다 컴퓨터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어로 변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용자 중심의 영문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급 언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어떻게 된다? 변환되어야 되는 거죠. 변환. 여기서 우리가 변환을 뭐라 그래요?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번역 과정 중요하죠.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원시 프로그램, 영어로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스 공개한다 그러잖아요. 원시 프로그램,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 바로 이 부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번역을 해줘요. 번역, 컴파일. 번역을 통해서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적 프로그램,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오브젝트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된 상태, 그게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에요. 번역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컴파일러는 번역, 인터프리터는 통역관, 어셈블러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를 번역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배워야 돼요. 인터프리터 통역관, 얘도 이제 번역의 개념인데, 얘는 이제 인터프리터는 통역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셈블러도 번역기,
어셈블리 언어를 번역해 주는 거예요, 기계어로. 그 다음에 컴파일러, 고급 프로그래밍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번역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준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계어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사용자가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면 링커라는 거, LINK, 링크,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링커라는 거는 연계해서 편집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링커를 연계 편집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냥 번역 안 하고 링커라고 하고요. 링커에 의해서 연계 편집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로드 모듈이라는 게 생깁니다. 로드라는 건 LOAD, 적재라는 뜻이고, 모듈, 이렇게 한 묶음이잖아요. 이 로드 모듈은 실행 가능한 상태예요. 실행 가능한 상태를 뭐라 그런다? 로드 모듈, 중요합니다. 로드 모듈, 실행 가능한 상태. 여기 보세요. 로드 모듈,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진. 로드 모듈은 실행 가능한 상태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링커, 연계 편집기에 의해서. 자, 링커 보세요.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누구? 링커. 그러니까 연계 편집 과정을 통해서 연계 편집기 됐네요. 그 다음에 얘를 실어버리는 거예요. 로더, LOADER, 로더 실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더에 의해서. 그러면 실행 결과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실행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더 적재시키는 건데, 로드 모듈 프로그램을 주격 장치로 옮겨주는, 그러니까 실어버리는 거죠. 로더. 그 다음에 활당 얼로케이션, 연결 릴로케이션, 재배치, 로딩, 이게 로더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정보 처리 계열에서는 시험 문제 단골손님이었었어요. 우리 코말도 모르는 거죠. 또 나올 수 있죠. 활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런 네 가지, 로도의 네 가지 기능. 활, 연, 재, 적,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활을 연결해서 제대로 적중시킨다 쏘는데, 그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죠. 활당, 연결, 재배치, 적재, 로도의 기능. 그래서 언어 번역 과정 중요합니다. 원시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그 사이에 번역이 있는 거고, 실행 가능한 상태 링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드에 의해서 주격 장치 적재가 됨으로 해서 이제 실행 결과가 마지막으로 된다는 거죠.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 먼저. 컴파일러라는 거는요, 보세요. 아까 포트란, 수치, 과학 언어, 코볼, 사무 언어, PL1, 파스칼, C 언어, 이런 언어들을 번역해 주는 애예요. 컴파일러는 얘는 전체를 한 번에 번역합니다. 전체를 한 번에 번역. 자, 제가요 인터프리터가 통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번역이라는 거는, 컴파일러는 번역기인데, 우리 번역은 예를 들어서 A4 용지에 영어 원수로, 그러니까 원서요, 영어 원서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A4 용지 데이터 가정하고요, 한 번에 보고 쫙 번역을 하잖아요. 맞죠? 실행 속도 빠르고, 실행 속도가 빠른 거예요. 실행 속도. 그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거 이제 여기서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해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컴파일러는요. 아니 그러면 생성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함, 컴파일러는 뭐 뭐가 안 하느냐? 인터프리터는요, 목적 프로그램 생성을 하지 않아요. 여기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인데,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번역이라고 하고, 컴파일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인터프리터라고 안 써놨잖아요. 왜요?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거든요.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컴파일러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인터프리터 통역관, 얘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파일러는 번역이라 그랬잖아요. 번역을 하면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글로 번역된 결과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프리터는 제가 통역관이라 그랬잖아요. 통역하잖아요. 옆에서 통역하니까 그 자리에 남는 건 없잖아요. 목적 프로그램 생성하지 않잖아요. 물론 나중에 기록을 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베이직, 리습, 스노볼, APL 요런 애들, 요거 종류 신경 쓰셔야 돼요. 언어의 종류 인터프리터입니다. 대화식 언어예요. 우리 대화할 때는 번역이에요, 통역이에요. 통역이잖아요. 그래서 인터프리터 제가 통역관이라고 계속 아름아름 머릿속에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화식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필요할 때마다 매번 기계어로, 여기도 이제 원래 통역이라고 하면 좋은데 번역이라고도 해요. 번역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게 인터프리터예요. 얘는요 행단위로 번역합니다. 당연히 행단위죠. 우리 대화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통역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실행속도는 느려요. 실행속도예요. 이제 어셈블러 가겠습니다. 어셈블러라는 거는 어셈블리 언어, 기계와 1대1로 기호화한 언어, 니모닉 언어,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한다. 애우기도 쉬워요. 어셈블리어, 어셈블러. 그죠? 이게 바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예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차이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안 한다? 생성한다. 이거 반드시 명심, 또 명심.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하지 않아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실행 속도, 아까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됨으로 실행 속도가 빠르다, 이것도 명심하셔야 되고, 인터프리터는 실행 속도가 느려요. 실행 속도입니다. 실행 속도. 네, 됐고. 다음에 컴파일러는 번역할 때 프로그램 전체를 한 번에 번역하고요. 인터프리터는 통역이니까 행 단위로 번역, 통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번역하는 속도는 제가 아까 여기 실행 속도가 빠르다고 계속 실행 속도입니다, 실행 속도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번역하는 속도는 전체를 번역하니까 느리죠. 근데 인터프리터는요 그냥 대화한 거 한 줄 한 줄 빨리빨리 통역하니까, 행단위 번역이니까 빠름이죠. 번역 속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행 속도 아니에요. 네. 컴파일러는 이제 포트란, 코볼, PL1, 파스칼, C 언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인터프리터는 얘네들을 외워두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베이직, 리습, 스노볼, APR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리터,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이에요. 목적 프로그램 생성, 실행 속도, 컴파일러가 빠르다, 이런 것들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래밍 작성 기법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인데요. 구조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을 갖는 구조.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이고, 하나의 출력, 하나의 입력. 그리고 고투문을 쓰지 말자. 고투문이 어떤 명령어냐면 어디로 가라, 갔다가 저기로 가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시키는 명령어인데 얘를 쓰지 말자. 왜냐하면 얘를 쓰게 되면 구조적인 구조가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에요. 고투리스, GOTOLESS, 고투리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순서적이고 선택적이고 반복적인 세 가지 논리 구조를 가져요. 순서적인 거,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선택할 길이 있죠. Yes, No. 그리고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순서적이고 선택적이고 반복적인 논리 구조를 사용하는 게 바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이고, 블록 구조의 형태, 그러니까 서브루틴이죠. 기능별로 서브루틴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블록 구조라는 건 뭐냐면 처리를 할 때 순서적으로 다 가면서 뭐예요? 서브루틴, 어디로 뛰었다가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투문이 없는 대신에 서브루틴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바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향식인데,
하향식이라는 거는 아래를 내려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위에서 하위 모듈로 작성해 나가는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니까 오류가 발생했어요. 아까 위에서 에러 떨어졌는데 아래로 가. 수정이 어려워요, 수정이. 왜요? 무조건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거죠, 뭐. 하향식 프로그래밍 기법. 이번에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인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오브젝트의 O, 오리엔티드 그럼 지향이잖아요. 오리엔티드의 O, 프로그래밍의 P, OOP. 오리엔티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OOP 이렇게 얘기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얘는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형 타입과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까지 사용하는 함수까지 정의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객체 지향. 객체 지향 언어에는 C++, 액터, 스몰토크, 그 다음에 자바 등이 있어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오니까 좀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태어날 때부터 얘네는 객체 지향 언어다라는 거죠. C++, 액터, 스몰토크, 자바. 자바는 이미 한번 살펴봤고요. C++도. OOP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공통적인 기능, 속성 이걸 가진 오브젝트 객체를 뭐라 그러냐면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클래스라는 용어. 공통적인 기능, 속성. 클래스라 그래요. 우리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클래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부류들, 종류를 모아 놓은 거 클래스고. 그리고 여기 메소드라고 있죠? METHOD. 메소드가 무슨 뜻이 있냐면 방법이란 뜻이 있어요. 메소드의 사전적인 의미가 방법입니다. 얘는 객체가 수행하는 실제 기능을 기술한 코드예요. 기능을 기술한 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방법이죠. 메소드. 메소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 이런 애들은 이런 용어는 다 객체 지향 용어예요. 그런 메소드를 상속,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이라는 거예요. 상속, 재사용. 이것도 다 객체 지향 용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확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재 2단 쪽에 추상화, 캡슐화, 정보 은폐, 다형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체 지향 용어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프로퍼티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퍼티는 얘는 사전적인 의미 속성이란 뜻이에요. 속성. 프로퍼티가. 그래서 객체의 고유 성질이나 속성을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예요. 프로퍼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성이 아닌 것은 특징이 아닌 것은 캡슐화, 추상화, 정보 은폐, 다형성 이런 거 다 넣어놓는다고요. 그래 놓고 아닌 거 구조화. 구조화는 객체 지향하고는 아니에요. 구조화는 여기잖아요. 구조적인 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구조화 아니오시다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오면 꼭 맞히시고요. 이번에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 기법. 비주얼은 뭐예요? 눈에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UI 그래픽 환경에서 GUI 환경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당연히 아이콘,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프로그래밍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직 같은 경우는 비주얼 베이직 아직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파스칼 같은 경우는 델파이, C++는 비주얼 C++, C 언어는 파워빌더라는 언어로 계승이 됐다라는 거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 가겠습니다. 웹이라는 거 WEB, 웹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거미줄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WWW 이제 우리가 인터넷 배울 때 배울 건데요.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월드 와이드 전 세계란 뜻이고 앱 WEB 전 세계 모든 컴퓨터를 거미줄로 연결시켜 놨다. 그런 개념에서 앱이라는 거는 인터넷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밍 언어, 인터넷 언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HTML, 요즘은 HTML5라고 불러요. 중요합니다.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고요. 얘는 여기 있네요. 월드 와이드 웹의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예요. 사용되는 생성 언어. 그래서 문자뿐만 아니고 화상이라든가 음성, 영상을 포함하는 페이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HTML5 확장자는 HTML 또는 이제 HTM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확장자 조심하시고 그 언어 그대로 땄죠. 확장자를.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에서 홈페이지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 HTML. 이번에는 VRML인데요. VR이 버추얼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면 가상 현실이죠. 요즘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AR, VR 할 때 그 VR이에요.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 모델링 랭귀지. 아까 여기는 마크업이었지만 여기는 모델링 랭귀지예요. VRML은요. 간단하게 3차원의 가상적 세계를 인터넷에 구축해주는 언어예요. 3차원적인 개념, 가상적인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요. VRML. 그 다음에 펄 가겠습니다. 펄. 펄이라는 거는 얘는 뭐냐면 CGI 프로그램이라는 이 용어가 더 중요해요. Common Gateway Interface. 저희 교재 2단 쪽에 넣어드렸잖아요. Common, 그럼 일반적인 Gateway, 문, Interface, 페이스가 얼굴이니까 얼굴과 얼굴 사이 인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 카운터, 방명록 이런 것들요. 게시판 CGI를 작성할 때 쓰는 언어가 펄이다.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GML. SGML은 S가 스탠다드, 제너럴라이즈드, 제너럴라이즈드 일반적으로 만들다, 뭐 일반화. ML은 마크업 랭귀지인데 SGML은 국제 표준으로 채택한 문서 생성 언어예요. 어디에서? ISO 국제 표준화 기구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 ISO. 이거는 우리 정보통신 시간에 또 OSI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때 나오니까 그냥 간단히 알아두기만 하시고요. 얘는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문서 생성 언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바. 자바는 중요합니다. 얘는요 텍스트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사가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건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거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OOP고 C++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자바의 원시 코드를 소스 코드를 갖다가 고쳐 쓰거나 재컴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죠. 기종이나 운영체제와 무관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자바 언어가 많이 쓰이고 자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한 특정 컴퓨터의 아키텍처 구조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 기억나시죠?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요 텍스트, 이 센텐스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벌써 두 번째죠? 자바입니다. 멀티스레드를 지원하고 또 각각의 스레드는 독립적으로 동시에 서로 다른 일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른 일을 처리하는 거 멀티스레드예요. 바이트 머신 코드를 생성한다. 여기 가상 머신 코드. 그래서 바이트 머신 코드예요. 비트가 아니고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이게 자바입니다. 자바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가겠습니다. 얘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웹 브라우저. 얘는요 HTML 문서 속에 직접 기술을 하고 스크립트라는 꼬리표가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스크립트어나요? HTML 문서 속에 들어갑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실 거. 클라이언트 요구하는 그러니까 의뢰인이죠.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에서 인터프리터 돼요. 인터프리터 아시잖아요. 통역.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에서 인터프리터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그 다음에 자바 애플릿하고 이제 스크립트하고 요 뒤에서 두 개를 놓고 비교할 건데요. 그때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얘는 자바 언어로 작성된 작은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그냥 애플릿 이렇게도 불러요. HTML 문서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자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고, 얘는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의 전송에 적합하고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해서 배포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잠시 후에 두 개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ML. X는 extensible, 그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기존 HTML의 단점을 보완했다 라는 거 하고, 문서의 구조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서 문서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요, 인터넷뿐만 아니고 전자출판, 의학, 경영, 법률, 뭐 판매 자동화, 디지털 도서관,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태그를 정의할 수도 있다. XML의 특징이에요. ASP 가겠습니다. ASP 같은 경우는 조심하실 게, 액티브라는 거는 활성화된다, 실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서버 페이지의 약자입니다. ASP. ASP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다라는 거고, HTML 문서에 명령어를 삽입해서 사용을 해요. ASP. 그 다음에 얘는 조심하실 게, 자바스크립트와는 달리, 보세요. 아까 액티브 서버라 그랬죠? 액티브 서버. 서버 측에서 실행이 돼요. VB 스크립트라는 걸 사용해서 처리한다라는 거고,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이렇게요. ASP 액티브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 자바스크립트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윈도우즈 환경,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ASP는 무슨 환경이요? 윈도우즈 환경. 그 다음 PHP. PHP는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인데, PHP는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다 돼요. 아까 ASP는요 윈도우즈만, PHP는요 윈도우즈뿐만 아니고 유닉스, 리눅스 다. PHP는 이제 C언어, 자바, 펄 등의 언어와 문법이 유사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PHP 특징 조심하시고요. 다양한 DB와 연동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JSP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도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여러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PHP처럼 ASP만 윈도우즈 환경이에요. 조심하시고. 자바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바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자바 서블릿 코드로 변환돼서 실행된다라는 거. 서블릿 코드, 얘도 마찬가지로 ASP, PHP와 동일하게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HTML 문서에서는 꺽쇠 가로 열고 퍼센트, 그 다음에 퍼센트 꺽쇠 가로 닫고 이런 형식으로 작성이 돼요. JSP 특징적인 것만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예요. 얘는 말 그대로 모델링 랭귀지입니다. Unified 그러면 통합된 그런 뜻인데, 얘는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분석이나 설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링 언어예요.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UML.
네, 오늘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하고 이제 애플릿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스크립트라는 거는 아까 스크립트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쓰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일이 필요 없어요. 컴파일이 불필요하다라는 거고, 자바 애플릿은 작은 자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컴파일이 필요합니다. 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서 인터프리트가 돼요. 아까 했었잖아요. 그리고 자바 애플릿은 서버에서 컴파일 되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인터프리트 돼요. 얘는 서버에서 컴파일 되는 거 이거 하나 조심하시고,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하는 특성이 있고, 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릿도 공통점이죠. 얘는 객체 지향하는 특성은,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HTML 문서 안에 기술하는 거고, 자바 애플릿은 애플릿 파일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 역시도 작은 자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파일이 필요한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변수형을 미리 선언해 줘야 돼요. 하지만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변수형을 미리 선언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